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시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NLL 개념을 오늘 발간된 올해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공식 규정에 기술했습니다. 영역 표시가 돼 있는 한반도 지도 그림과 함께 NLL은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란 정의가 명확히 적혀져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NLL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자. 독도 수호 의지도 강조됐습니다. 독도를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정의하며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수호 의지를 확고하게 표현하기 위해 독도 초계비행 사진 외에 독도 해군 기동훈련 사진도 추가로 실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전력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당국은 이미 밝혀진 북한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외에 우라늄 채광 정련시설과 같은 관련 시설들을 첩보 위성을 통해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